네, 선생님. 아기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교가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태교를 잘하면 지혜롭고 바른 아이가 태어날 수 있나요? 또한 아이의 영혼은 뱃속에서부터 생기나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아이를 낳은 분도 많이 있고 또 아이를 많이 키웠고 또 앞으로 아이를 낳아야 될 분도 있죠. 근데 이제 아직 결혼 안한 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기 결혼 안 하신 분 계시니까 잘 들으세요. 그리고 또 며느리 볼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물론 따님 시집 보내는 분도 잘 들으셔야 되고. 우리가 태교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거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태교의 정확한 개념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교라는 것을 추상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정확한 개념을 모르고 있는 분이 많다. 태교는 단계별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임신한 지 3개월 때하고 5개월 때하고 7개월 때, 10개월 때 이렇게 단계별로 태교가 좀 다릅니다. 근데 부모들은 태교하면 그냥 임신만 하면 무조건 태교하는구나. 태교가 좋은 거구나. 태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좋은 음악 들으면 좋을까? 좋은 책 읽으면 좋을까? 이렇게 단순하게 태교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교에도 엄연한 법칙이 있고 이 식이라는 게 있다. 제가 오늘 이 태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력 있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딱 임신을 하면 아이가 3개월 동안은 태반에서 자리를 잡고 그 기운이 안정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생리가 끝나고 한 14, 15일경에 배란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 배란기가 와가지고 임신을 딱 하면 그때부터 3개월 동안은 아이가 태반에서 자리를 잡고 엄마 뱃속에서 털을 닦는 시기예요. 자기가 이제 이 뱃속에서 한 생명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털을 닦는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3개월 동안은 태교한다고 책 보고 음악 듣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몸과 마음을 그냥 가지런히 하고 정갈하게 하고 무조건 편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말은 너무 막 과하게 피로하게 움직여서도 안 되고 과하게 노동을 해서도 안 되고 과하게 막 스트레스를 받아도 안 되고 몸을 가지런히 하고 즐거운 생각만 하고 아주 기쁜 생각만 하고 몸을 편하게 해야 됩니다. 일단 이 육신을 아주 엄마가 편안하게 하는 게 태교다. 그러니까 음식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이 육신을 아주 편안하게 관리하는 게 1차적인 태교다 이 뜻입니다. 이 3개월은 바로 이렇게 내몸 관리를 잘하는 게 다른 태교고, 두 번째 이제 3개월이 지나면 아이가 뱃속에서 이제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머리도 생기고 손도 생기고 팔도 생기고 이렇게 형태를 갖추게 돼요.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아이가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면 엄마가 느끼는 고통이나 엄마가 느끼는 아픔이나 엄마가 느끼는 기쁨이나 이 모든 것을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그 기운으로 느껴요. 그러니까 좋은 기운도 느끼고 나쁜 기운도 느끼고, 그리고 엄마가 스트레스 받으면 이 아이도 기운으로 느낀다고요. 그리고 엄마가 기뻐하면 역시 기운으로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3개월 이후부터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엄마가 이렇게 아주 좋은 생각만 해야 돼요. 좋은 생각. 그래, 누구를 미워한다든가, 누구를 원망한다든가, 누구를 막 이렇게 탓한다든가, 이런 생각을 갖지 말고 아주 좋은 생각만 해야 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3개월 이후부터는 이 육신이 형성되면서 영혼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의 본성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본성. 그러니까 아이의 성품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3개월 이후부터 엄마가 태교를 잘못하면 아이 성품이 나쁘게 변하는 겁니다. 성격이 나빠진다 이 말이에요. 이 성품이라는 뜻은 우리가 성격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돼요. 이 성품이 탁한 에너지를 받으면서 나빠지게 돼요. 그리고 엄마가 그 3개월부터 7개월 사이를 아주 그렇게 남들을 위하고 좋은 생각, 바른 생각, 아주 기쁜 생각, 그리고 어진 생각, 이런 생각만 하면 그 아이 성품이 아주 본질적으로 어질게 갖추어지게 됩니다. 즉 맑은 에너지로 성품이 갖추어진다. 이 맑은 에너지가 있고 탁한 에너지가 있는데 부모가 스트레스 받고 나쁜 생각을 하고 원망을 자꾸 하게 되고 임신해서 그러면 이 뱃속의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성품이 나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 이 뱃속의 아이가 굉장히 그걸 기억하고 그 성품이 나빠지면서 엄마가 자기한테 스트레스 준 걸 다 기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3개월 이후부터 아이가 지금 뇌세포가 만들어지면서 성품도 만들어지고 입력 에너지도 생깁니다. 그럼 엄마가 많이 고통을 받고 원망을 하고 탓을 하는 에너지를 쓰게 되면 그 아이의 성품 속에 이게 입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는 그걸 고통으로 느끼고 나중에 태어나서도 그걸 기억을 하게 돼요. 본능으로. 알고 기억하는 게 아니라 본능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태어나가지고 아이들이 속썩이는 아이들 보면 부모님이 100% 임신했을 때 스트레스 받은 아이들이에요. 부모를 원망하고 탓을 하고 미워하고 이런 아이들 보면 임신했을 때 엄마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을 하고 이런 아이들이 태어나서 부모 속을 많이 썩이게 됩니다. 그게 입력 에너지가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3개월부터 7개월 때까지는 태교를 할 때 아주 바른 생각,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좋은 책을 보거나 좋은 음악을 듣거나 이렇게 좋은 예를 들어서 좋은 자연을 접하거나 좋은 환경을 접하거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을 긍정적으로 잘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성이 만들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7개월부터 10개월 사이는 아이가 다 형성이 돼요. 뱃속에서. 뇌도 완성이 되고 모든 팔다리도 완성되고 모든 뇌세포가 거의 완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실질적으로 아이가 공부를 원해요. 그리고 아빠, 엄마 말하는 거 빛까지도 다 똑같이 느끼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엄마가 예를 들어서 좋은 모습을 보면 아이도 좋은 모습을 보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좋은 음악을 들으면 아이가 똑같이 듣는 것이고 그리고 엄마가 여행을 하면 아이도 똑같이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를 가면 산에를 가고 들에를 가면 들에를 가고 물가에 가면 물가를 가고 똑같이 아이가 보고 느끼고 감흥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7개월부터 10개월은 아이가 모든 걸 입력 에너지로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엄마가 어떤 태교를 해야 되냐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 예를 들어서 좋은 책도 보고 좋은 음악도 듣고 내가 좋은 학문도 접하게 되고 그리고 좋은 법문도 많이 듣고 어떤 좋은 강의도 많이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를 공부시키는 겁니다. 왜냐면 그걸 다 아이가 뇌세포로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7개월부터 10개월이 태교가 가장 이 공부 에너지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좀 정리를 하면 3개월 때부터 7개월 사이는 본성이 만들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엄마가 아주 좋은 생각으로서 태교를 해야 되고 마음 공부하면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말고 좋은 생각으로서 태교를 해야 되고 7개월 때부터 10개월 사이는 실제적으로 엄마가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하는 만큼 아이가 느끼고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그 3개월은 엄마가 공부하는 마음으로 태교하는 게 현명하다 이 뜻입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태교의 설명이었고, 아까 영혼이 언제 그 뱃속에서 오냐고 물었죠. 영혼은 아이가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하자마자 영혼이 그 아기한테 이렇게 도킹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 정자 난자가 만나서 임신이 딱 되면 3개월 동안은 엄마 아빠의 기운과 천지대자연의 기운, 조상에너지 기운이 만나서 임신이 돼서 동물 육신으로 아이 뱃속에, 저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정자 난자가 만나서 천지 기운을 받아서 임신이 딱 돼요. 그럼 임신이 되면 여기에 영혼이 깃드는 게 아니고 동물 육신으로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100일 동안. 100일 동안 딱 성장을 하면 아이가 눈, 코, 입이 생기기 시작해요. 임신한 지 100일이 되면 뱃속에서 눈, 코, 입이 생기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얼굴이라 그러죠. 얼굴. 이 얼이라는 건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영혼이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생기는 거예요. 하나만 봅시다. 이 컵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여기다 물을 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컵이 일자면 물을 부을 수 없죠. 이 컵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여기다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아기가 3개월이 지나게 되면 눈, 코, 입이 생기고 이 손발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얼이, 혼이 들어갈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즉 100일이 지나면서부터 하늘나라에서 하나 영혼이 선택이 됩니다. 선택이 돼가지고 너는 이 아이한테 이제 이 아이하고 이 영혼하고 하나의 도킹이 돼서 이제 너의 영혼은 이 아이로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영혼이 다 깃드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얼이, 그러니까 얼굴이, 얼이 들어갈 수 있는 얼굴, 얼굴이 형성되면서 이 얼, 영혼은 이제 선택이 되는 겁니다. 이 아이랑 도킹되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선택이 돼요. 선택이 됐고 서서히 영혼은 이 아이한테 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가 4개월, 5개월 뱃속에서 커나갈수록 이 영혼은 가까이 오는 거예요. 7개월이 되면 거의 뇌세포나 모든 것이 형성이 되면서 영혼 에너지가 70% 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가 딱 태어나는 순간 100% 영혼이 도킹이 되면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 딱 아이가 3개월 때까지는 동물 육신으로서 뱃속에서 자라는 것이며 3개월부터 이목구비가 형성이 되면서 얼이 깃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한다. 그때부터 기운이 소통을 한다. 그러나 100% 얼이 깃든 게 아니고 이미 시작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영혼은 천상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 아이한테 접목되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이미 기운은 통해진 거예요. 그리고 정해진 것이고.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이미 기운은 소통이 됐고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서 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얼굴이 이 육신의 기운이 성장하면서 이 얼은 더 가까이 오는 거죠. 우리가 얼이라고 말하고 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7개월 때가 되면 거의 뱃속에서 이 얼은, 이 혼은 접목이 될 준비를 끝낸다. 그리고 태어나는 순간 완숙하게 얼, 혼이 바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육신과 영혼이 하나가 되면서 한 개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마음 에너지가 만들어지면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태교도 그 단계별로 이런 단계가 있고 노력해야 될 그 과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혼도 한 번에 임신되면 바로 뱃속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고 3개월부터 영혼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바로 5개월, 7개월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영혼이 가까이 온다. 그러다가 태어날 때 100% 완성돼서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계신 분이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부득이 사정상 임신했다가 유산시키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3개월 이내로 유산이 된 분들은 그 아이의 영혼 에너지가 없습니다. 천상에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3개월, 예를 들어 2주 정도, 3주 정도 임신된 다음에 유산된 분들은 그렇게 그 뱃속에서 임신이 됐다 하더라도 집착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동물 육신으로 왔다가 간 겁니다. 근데 3개월 정도 딱 돼서 100일 정도 돼서 유산을 하게 되면 영혼 에너지가 공중에 뜨는 거예요. 갈피를 못 잡는 겁니다. 즉 엄마로 선택이 됐는데 봐봐, 영혼만 둥 뜨는 거죠. 이 영혼은 이 아이한테 선택받아가지고 오고 있어요. 근데 이 육신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영혼이 둥 뜨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 지난 다음에 유산을 시키게 되면 태아 영혼이 되며 태아 영혼은 한맺힌 영혼이 될 수 있다. 왜? 육신을 가져보지도 못하고 중간에 붕 뜨니까 이제 저승으로 갈 수도 없고 이승으로 올 수도 없고 중간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넘어서 유산을 시키게 되면 엄마 꿈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뭐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디 무당한테 가면 구슬에서 뭐 풀어내라 이런 말을 듣기도 하고 이렇게 막 아기 동자신이 막 따라다닌다 그러고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3개월 이내에 한 두 달쯤 유산이 됐어요, 만약에. 그리고 유산을 시켰거나 이럴 경우에는 아이 영혼신이 출발하지 않았고 만들어지지 않았고 선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그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떤 무당한테 찾아가면 유산시키지 않았냐고 딱 물으니까 유산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 무당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 그 유산시켰기 때문에 그 영혼이 떠돈다, 붙어 다닌다, 그래서 당신 하는 일이 안 풀린다, 이렇게 막 겁을 주면서 구슬하라고 하거나 이거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부 무속인들이 그런다는 뜻이에요. 뭐냐면 그 겁을 주면서 그 아이를 천도시켜야 된다, 구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절대 바르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유산시킨 걸 트집 잡아가지고 구슬하라는 것이지 결코 바른 행위 아니다. 근데 100일이 지나서 유산을 시켰을 때는 그 영혼 에너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엄마 주변을 맴돌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 영혼을 달래달라고 따라다닐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천도법까지 다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제가 다음으로 미루고 여기까지만 마무리를 하겠는데 일단은 이 세상에서 젊은 남녀나 이미 기혼자나 유산을 시켜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 달, 두 달 안에 임신을 했다가 유산을 시킬 때는 그 영혼 에너지가 접목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킹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동물 육신으로 왔다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없다. 그리고 그거에 너무 집착하거나 연연할 필요 없으며 너무 그걸 가지고 막 슬퍼하거나 집착해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괴로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생명에너지가 존엄성이 없다 이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생명에너지는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존엄한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영혼이 깃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너무 집착해가지고 매달리게 되면 내 자신이 힘들어지게 되고 거기에 매이게 되면 잘못된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우쳐서 그 유산시킨 거에 대해서, 유산이 된 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서 유산이 될 때는
부모가 책임을 지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책임을 진다는 말은 내가 이런 희생을 했으니 내가 바르게 노력해서 그 아이를 잘 제도도 시켜줘야 되고 또 내가 바르게 살아서 이 아이가 다시 좋게 태어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수 있다. 근데 제가 이걸 이렇게 구분지어 드리는 이유는 한 달 만에 본의 아니게 유산시키는 경우도 있고 두 달 만에 유산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함부로 유산을 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부득이 유산이 됐을 때 우리가 집착해야 될 부분이 있고 집착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 있는데 이걸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매달리게 되며 이렇게 막 잘못된 것처럼 생각해서 무당집에 찾아가서 막 구슬하게 되며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린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생명의 존엄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한 달이 돼도 중요하고 두 달이 돼도 중요하고 3개월이 돼도 다 이 생명에너지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이 됐을 때는 우리는 반드시 책임을 지고 낳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함부로 뭐 아들, 딸 구별해가지고 낳고 안 낳고 이런 선택을 하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아셨죠? 네.